자, 지난주에 우리가 엑서지, 지난 시간에 엑서지 디스트럭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랭킹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Recently, technologies allowed to build a single engine can produce 10 megawatt of electricity. 그래서 최근에 기술들은 싱글 엔진 하나로 보통 10메가와트 정도의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단어가 있죠. Cogeneration이라는 거, is the use of heat engine or a power station to simultaneously generate both electricity and useful heat from engine exhaust. The useful heat can be used for district heating or many other industrial processes. 돼 있어요. 코어 제너레이션 연료 확대도 한번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코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랑 같이라는 투게더죠. 투게더 같이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단지 하나의 폼. 보통 엔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전기 생산할 때에 사용하려고 그러지만 이 코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말고도 뭘 같이 생산해낸다. 이거 유스풀한 히트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와 그 다음에 useful heat 생산해낸다는 건데, 그냥 보통 일반 랭킨 시스템하고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이 컨덴서에서 이제 열을 방열시킬 때에 오로지 이 시스템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물을 응축하기 위한 냉각에만 이제 초점이 오로지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러한 큰 발전소는 옆에 큰 강이라든지 호수 또는 이제 바다와 같이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냉각을 위해서 그런 데 위치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바꾼 거죠. 여기서 많이 나오는 열 자체가 굉장히 유스풀한 에너지인데 왜 굳이 우리가 버리려고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열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디스트릭 히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역 난방이죠.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 똑같아요. 이 시스템이에요. 지역 난방공사 가까이 옆에 있잖아요. 청주 가까이에. 거기 가시면은 이렇게 랭킨 시스템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발전해서 우리 청주, 이 지금 서원구에 쓸수 있는 그런 전기를 일부 공급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유스풀한 열을 이용해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택 단지에 열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난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온수도 쓸수 있고요. 그렇게 사용한다. 또는 이제 이 발전소 옆에 어떠한 그 식품 가공,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간편식 요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살짝 데워 먹으면 될 정도로 미리 약간은 요리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라든지 햄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뭐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요리를 하고 얼려놨다가 아니면 뭐 건조시켰다가 그걸 다시 우리가 간단하게 전자레인지 같은 데서 돌려서 그냥 따뜻하게 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식품 가공한다던가 아니면 섬유 또는 뭐 재련 제철 뭐 이러한 공장 예, 이러한 열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코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전기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유스풀한 힛까지 우리가 생산해내는 방법을 코어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컴바인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컴바인드 어떤 게 합쳐졌다라는 얘기예요. Fuel fire turbine with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그래서 HRSG, 그래서 heat recovery SG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열을 회수해서 스팀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우리가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다라고 얘기했는데, Steam Powered Turbine, 그래서 이건 Combined 됐다는 게 지금 뭐가 Combined 됐다는 얘기냐면, 그 Gas Cycle하고 Gas Turbine하고 그 다음에 Steam Cycle하고 같이 이렇게 Combined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게스 터빈이 있죠, 여기.
그래서 컴프레서 이거 터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연소시켜 가지고 배기 가스가 나오면 배기 가스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버리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열기환기를 집어넣어서 물을 끓이는 거죠. 물을 끓여 가지고 스팀 터빈을 구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가스 터빈 자체에서 일단은 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스팀 터빈에서 또 일이 나올 거니까 옛날에는 요거 하나만 이렇게 발전소에 썼단 말이야. 이거보다는 어떻게 한다? 요거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워플랜트에 지금 사용하는 두 가지 기술, 코어 제너레이션하고 컴바인드 사이클 파워플랜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In a combined cycle power plant, the heat of gas turbine's exhaust is used to generate steam by passing it through a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with a live steam temperature between 420 and 580 degrees Celsius. 그래서 보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ombined cycle에서는 gas turbine하고 steam cycle 두 개를 합쳐놔서 배기 가스, 가스 터빈에서 나오는 그 배기 이그조스트를 이용해서 뭘 한다? 그 열을 회수하고 스팀을 생성하는 데그 열원으로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스팀의 온도는 보통 420에서 580도씨까지 끓인다라는 얘기죠. Condenser of the Rankine cycle is usually cooled by water from a lake, river, sea, or cooling towers. The temperature can be as low as 15 degrees Celsius. 그래서 그 랭킨 사이클의 컨덴서는 워터에 의해서 순행식으로 우리가 냉각하게 되는데 그 워터는 레이크라든지 리버라든지 시 또는 쿨링 타워를 통해서 우리가 냉각을 시킨다. 그래서 냉각수의 온도는 냉각수의 온도가 아니라 그 스팀 이 이제 우리가 컨덴스 돼가지고 물이 됐을 때그 물의 온도는 15도까지 낮춰야 된다. Depending on the power requirements at the time, the combined cycle plant may operate only the fired turbine and divert the exhaust. The power requirement 어떤 때때로 우리가 많은 파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많이 필요할 때는 스팀하고 그 다음에 가스 터빈하고 스팀 터빈 양쪽에서 파워가 다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가스 터빈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를 다이버트 한다는 건 바이패스 시킨다는 거야. 바이패스 다른 데로 뺀다는 거죠. 그래서 스팀 제너레이터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면 스팀이 생성이 안될 거니까 스팀 터빈을 돌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오로지 가스 터빈만 돌릴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겠어. 뭐 그러면 에너지 로스인 거잖아요. 그 substantial loss of efficiency다. 그래서 large fired turbines are in the low 30% efficiency range while combined cycle plant can exceed 60% efficien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빈만 가지고선 구동할 때는 보통 에너지 효율이 30% 정도의 레인지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30에서 39%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컴바인드 사이클의 경우에는 거의 60% 넘게 에너지 효율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 번째 문장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옵션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스팀 터빈을 같이 구동을 해서 남는 잉여 전력이 있다면 그거는 뭐 EES 배터리 시스템이라든지 어디다가 저장시켜 놓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물론 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스템이 없으면 버려야 되겠지만 버리게 되면 이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랭킨 사이클 우리 뭐 스팀 파워 사이클의 이상적인 사이클로 연력학 때 배웠고요. Power cycle that is most often used in utility scale electrical generation에 utility scale 우리 보통 뭐 한전 같은 그런 이걸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하는
산업 분야라든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수준의 그 전기 생산할 때에 많이 쓰는 사이클이다, 파워 사이클이다라는 거. Externally heated and steady flow system. 랭킨 사이클 안에 작동 유체는 물이고요. 그 작동 유체를 끓일 때 보일러를 통해서 끓이게 되는데 열원은 밖에서부터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게스터빈 같으면은 연소 과정이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내연기관이지만 랭킨 사이클의 경우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외연기관이다. 밖에 연소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히솔스로는 보통 석탄 뭐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천연가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이 분열될 때 발생하는 그 강력한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또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지열, 일본이나 뭐 아이슬란드 같은 그 화산이 많이 발달한 그런 곳에서는 일단은 뭐한 1km만 파고 들어가도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그 지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또 발전할 수도 있다. 또는 솔라 에너지인데, 솔라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죠, 그죠? 이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광이 아니라, 광은 바로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기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솔라 에너지를 모아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일 수 있는 그런 방법, 다음 챕터에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co-firing biomass with conventional pulverized coal. 그래서 우리가 막 분쇄된 그런, 석탄과 같이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를 같이 동시에 태우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파이어링이라는 거, 코 여기도 함께란 뜻이죠. 투게더. 파이어링은 이제 태우다, 연소하다는 건데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건 보통 뭡니까? 바이오 생물이잖아요, 그죠? 바이오매스. 그래서 보통 나뭇잎이라든지 죽은 가지라던가 이런 생물에서 나온 그러한 어떠한 타는 것들 다 바이오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석 연료의 이제 반대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an important means to comply with nation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이제 왜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바이오매스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그 우드 펠렛, 뭐 나무 껍질 같은 거, empty fluid bunch 펠렛이라던가 팜 커널 쉘이라든지 월넛 쉘이라든지 우리 뭐 호두 깎고 호두 깨서 그 안에 알맹이 먹고 나면 그 호두 그 껍데기 많이 남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나 잘 타겠어, 그죠? 토리파이드 바이오매스 뭐 등등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옛날에 우리 뭐 여러분들 검정고무신 그런 거 보면은 그때만 해도 뭐 연탄 있었지만은 그 전에 그 당시 시대에 이제 저기 시골에 가면 이제 아궁이 불 때운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나무에다가 때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가 없으면은 이제 살아있는 나무를 이제 이렇게 이제 베가지고 가서 말린 다음에 장작으로 활용해야 되겠지만 요즘 같으면은 뭐 다들 뭐 석유 보일러 쓰고 하니까 나무 갖다가 장작 많이 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대부분 이제 나무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 이런 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그런 걸로 땔감 사용하면 되는데요. 바이오매스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땔감 사용하듯이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날씨가 이제 더 추워지면서 이제 겨울 비가 내리면 나뭇잎 싹이 많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잘 모아가지고 포대기에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가다가 담배 피고선 바닥에 안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 잎들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포대기 안 쓰레기인 줄 알고선 거기다 갖다가 이제 뭐 아이스크림 껍질이라던가 아니면 담배꽁초 같은 거다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그 모아다가 그 파는 거야. 팔면 이 바이오매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화력발전소에 갖다가 같이 태운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바이오매스 코파이어링 하는 그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아, 그 나뭇잎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 떨어진 그런 나뭇가지들 같은 거다 모아다가 갖다가 이 석탄하고 같이 때운단 말이야. 그래서 물 끓일 수 있는데 보일러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리뉴어블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각국이 이 유동성 그 돈을 막 풀어서 투자를 하면서 좀 경제 살리려고 경제 침체가 오니까 어느 분야에다가 좀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에다 하자.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쪽에다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금 탄소 저감 이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얘기 나왔던 건데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더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산업에다가 지금 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처음에 이 수업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이런 환경 문제, 탄소 문제에 신경을 안쓴 중국조차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선 요 관련된 그 재생에너지 쪽 기술에다가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재생에너지는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우리 풍력 있습니다. 풍력인데 풍력도 옛날처럼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해상 풍력이에요. 해상 풍력. 해상에다가 풍력 발전하는 거. 왜냐하면 해상에 지상보다는 바람이 더 많이 불기 때문에 해상 풍력과 그다음에 태양광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여기 하나를 추가한다면 지열이라는 게 있는데 지열은 사실은 지역적으로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물론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코비드-19 일어나기 전에 각 정부가 지금만큼 정말 여기다 지금 돈을 막 들이붓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쪽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뭐한 2030년, 2040년까지는 이 신재생에너지 많이 하자라는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2029년, 뭐 2030년 해가지고 현재 지금 1.5%,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를 대부분 화력에서 뭐80% 하고 뭐 80%까지 아니고 뭐 그다음에 30% 원자력하고 한70% 정도 화력 이렇게 했으면 뭐 거의 여기에 이제 뭐 수력도 있고 뭐 지열도 있고 풍력, 태양력 이런 거는 다 해봤자 이제 1.5 이렇게밖에 안 됐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2030년까지 예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지금 3%인데 지금 정부가 지금 하라고 하는 거는 30년까지 30%로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2000몇 년이야? 1년마다 얼마씩 올려야 됩니까? 지금 3%니까 장난 아니죠, 그죠? 뭐 여기 6% 돼야 되고 9% 돼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데 이 말이 쉽지 이 퍼센트 이렇게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년에 여기서 우리가 화력 발전 67% 줄이고 나머지는 다 태양광으로 3% 더 깔아라 아니면은 풍력에서 3% 늘려라 이런 게 말은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뭐이 일반 국민들 개개인한테 앞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쓰지 말고 집에다가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쓰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또 카톡이 와가지고 또. 학부 차원에서 우리 대학원 BK 사업을 지난 봄부터 준비해서 준비를 한게 있어요. 그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축하 메시지가 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축하받을 건 축하받더라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그 화석 연료를 네, 다 껐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고 탄소 나오는 연료들 사용하지 말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해라. 그러면 어디다 이제 그 압력을 넣냐면 발전소라든지 뭐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 이제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동력 그걸 만들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화석 연료 사용하지 말고 그럼 발전소가 만약에 발전소가 화석 화력 발전소에서 기존에는 내가 전력을 100% 생산할 때에 전기 생산할 때에 다100% 화석 연료 사용했다고 그러면 내년까지는 화석 연료 97%만 사용하고 내년에는 3%는 신재생 에너지 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하라고 그러면 이제 발전소 천장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 막 깔고 막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그다음에 막 풍력 그 터빈 달고 막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3%가 금방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간신히 했어. 그럼 그다음에는 이제 93% 줄이고 또 6%, 또 13% 더 올려야 될 거잖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이제 공장 천장에도 지붕에도 다 태양광 패널 다 깔고 풍력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떠한 꼼수를 쓴 거냐면 이런 발전소에서 이 바이오매스를 가다가 석탄 대신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석탄 100 썼으면 이제 97 쓰고 올해는 3% 쓰고 그 다음에는 90% 쓰고 여기 10% 쓰고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아, 그래, 현실적으로 어렵구나.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해 줄게. 어차피 바이오매스도 뭐이 CO2 저감하는 데는 기여를 하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그냥 여담으로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무조건 이제 이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이러한 그 다음에 자동차 쪽도 이제 기존에 ICE 내연기관 아니고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엄청나게 그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산업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를 나오고 공학자로서의 그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평생 이제 졸업하신 다음에 최소한도 한 30, 40년은 고 공학 관련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할수 있는 분야가 이제 이런 신에너지나 아니면은 이런 수소, 전기 자동차 관련한 그런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시작하시면은 꽤 오랫동안 그 분야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뭐 수소 관련한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거는 뭐 2030년까지 엄청나게 지금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지수함수 익스포넨셜하게 그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쪽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인력 수요가 엄청나게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에 이제 올해는 어렵죠. 올해는 왜냐하면 코비드-19이 지금 뭐 확실하게 지금 잡힌 건 아니고 아직도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 안된 상황에서 더 이상은 이렇게 뭐 격리하고 할수 없으니까 일단 경제 재개는 하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방을 좀 하면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지 뭐 언제까지나 뭐 3단계 하면서 만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사정상 지금 1단계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다 나아진 거냐? 옆에 중국은 뭐 완전히
종식됐다고 그래서 나아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 쪽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2차 대유행, 팬데믹 온다 그러고, 굉장히 심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올해 하고 또 내년까지는 굉장히 퀘션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서 이러한 산업 관련된 회사조차 일단 인력 채용 자체가 그렇게 옛날만큼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분위기를 보고 정리할 것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좀 다시 정상 상태, 예전 상태로 좀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때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채용이 나오겠죠. 채용 공고 같은 게.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나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잠깐 괜찮아요. 잠깐 더 움츠렸다가 한발더더 높이 뛸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되는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은 다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충북대에서 오셔가지고 기계공학부에 오셔가지고 또 기계공학부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린 에너지 시스템 공학을 듣고 있는 분들은 다 되실 분들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농담 삼아서 얘기했죠. 저 졸업할 때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 부도의 날 IMF라는 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3년 끌고 2000년에 이제 졸업하려고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라고 또 왔어. 그래가지고 또 어려워. 그래가지고 공부나 더 해야겠다. 공부했어. 공부해가지고 이제 또 박사과정 졸업해가지고 또 취업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제2금융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또 어려워졌고 그래서 저는 계속 어려웠습니다. 계속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더큰 기회를 마련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4학년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취업해서 이제 인생 한번 꽃길을 가나 싶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럴 때한 발짝 좀 뒤로 물러난다던가 아니면 좀 움츠려가지고 저더 멀리 뛰기 위한 그러한 준비 기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common theme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qualified in finance 그 용광로 같은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돼? 난로죠, 그죠? 하여튼 뭐 거기에다가 이제 석탄을 넣어서 연소를 시키는데 그 석탄의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그 대신에 이제 바이오매스를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듯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 typically three distinct options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direct co-firing, indirect co-firing, 그 다음에 parallel co-firing입니다. 그래서 direct co-fir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furnace, 기존에 사용하던 그 석탄용 furnace에다가 같이 나뭇가지나 뭐 나뭇잎 같이 태워버리는 거죠. 가장 뭐 단순한, 가장 심플한 way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ndirect co-fir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존의 그 furnace에다가 석탄은 태우되 이 biomass는 그냥 그 고형 상태로 태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gasification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불완전 연소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어떤 일산화탄소라든지 탈수 있는 어떤 신가스를 만들어가지고 가스화한 다음에 태우는 방식을 indirect co-fi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direct co-firing에 비해서는 시스템 면에서는 약간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parallel이라고 평형 쪽으로 하는 거는 cold 석탄은 석탄 그다음 전용으로 바이오매스는 바이오매스 전용으로 일단은 그 파이어링
연소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각기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거는 이제 똑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요 석탄 전용 시스템과 똑같이 바이오매스 전용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Direct co-firing. Direct co-firing is straightforward. Straightforward하다는 건 직관적이다. 가장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Low cost option이다. 가장 적게 들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 난로에다가 그냥 나뭇가지 같이 넣어서 태우는 거니까. 그래서 어때? 가장 돈이 적게 드니까 plant operator의 가장 첫 번째 choice다라는 거죠. 선택. 뭐 할래? 그러면 가장 쉬운 거 일단 고르잖아.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The biomass and coal may be mixed in coal yard or perhaps prior to entering the plant's mill. The biomass하고 석탄은 coal yard에서 같이 섞여거나 아니면 하여튼 그 plant mill. 그래서 이런 거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밀 있어가지고 둥둥둥 하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석탄 같은 게 이렇게 놓고 그러면 얘가 띡띡띡 이렇게 얘는 이렇게 회전하고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뚝 떨어지면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불이 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보일러에 이제 물이 이렇게 끓고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이 포넨스에다 공급하기 전에 나뭇잎하고 같이 석탄하고 놓고선 가서 이렇게 공급한다라는 거죠. They also may be prepared separately and mixed on a conveyor prior to entering the fuel storage hopper. Hopper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우리 그 화물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렇게 석탄 이렇게 싣고 가던 뭐 그런 것들 퓨얼 스리 그 스토리지 하퍼에 들어가기 전에 섞는다. In other plants, the coal and biomass are injected separately into the furnace, which complicates the equipment arrangement, fuel processing and controls, but does allow burning of greater quantities of biomass. 또 다른 뭐 프렌트에서는 코락 바이오매스를 분리해가지고 공급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그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분리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 바이오매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Usually this approach enables co-firing up to about 5% without any significant equipment or controls change. 그래서 이 direct co-firing을 하게 되면 바이오매스를 보통 5%까지 어떤 뭐 equipment라든지 어떤 컨트롤 제어 시스템 같은 거 변화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5%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이렉트 코 파이어링을 선택하는 거는 is contingent on 하면 뭐뭐의 여부에 따라 이런 그 수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매스가 얼마나 양이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다이렉트 코 파이어링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인데 5%보다 더 많아 한10% 정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다이렉트 코 파이어링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ndirect co firing entails the gasification.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스화 한다라는 건데 or pyrolysis라고 하는 건 이제 열 분해하다는 그 LRY SIS라고 하는 건 무슨 분해 이런 뜻입니다. 이 분해라는 전미어인데 이 앞에 파일로라고 하는 건 열이고 열 가지고서 이제 뭐 분해를 하는 거예요.
biomass and then injecting gaseous fuel produced into the furnace of the boiler.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런 나뭇가지라든지 나무 이런 조각 같은 거, 펠렛 같은 거, 나무 껍질 같은 그런 것들을 다이렉트 파이어링처럼 그냥 갖다가 바로 태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모아놓고 얘네들을 이제 불완전 연소를 해, 아니면 뭐 스팀으로 찐다던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가스들, 예, 타는 그런 가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제 우리가 이 포넨스에다 공급해 가지고 연소를 시키는 거죠. The flue gas from the biomass free combustion chamber is vented to the furnace where combustion is completed. 그래 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가열을 해 가지고 나오는 어떠한 그런 가스들,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불뚝 연기 같은 걸 우리가 flue gas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가열해 가지고 나오는 이런 불완전 연소 결과 나오는 그런 가스들을 포렌스에다 공급해 가지고 좀 더 완전 연소 시킨다. 그러니까 요 자체들이 지금 산소하고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연료 같은 거예요, 연료. This option requires much new equipment and a possibly complicated connection to the furnace and control system. 자, 그런데 Nylac co-firing하고 다르게 일단은 gasification 해야 되니까 장치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CO 같은 건 굉장히 유독한데, 어쨌든 뭐 가스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파이핑 시스템이라든지 얘네가 누설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고,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가 한 번에 많이 나오면 폭발할 수도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컨트롤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에 훨씬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예, 플러스 사이드가 있어. 플러스라고 하는 건 이제 플러스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장점이라고 하면 does not contaminate the ash used for resale and avoid other unpleasant side effects such as a scalding, pouling on the furnace tubes. 그래서 지금 장점은 뭐가 있냐면, 물론 이런 단점, 이렇게 시스템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시스템 처음에 투자할 때 비용도 올라간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석탄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그냥 태워버려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쟤는 어떻게 하겠어? 쟤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일단은 이 바이오매스만 태운 쟤는 나중에 뭐 비료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indirect co-firing에서 gasification을 해가지고 이때 발생한 쟤들은 순수하게 바이오매스의 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리세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가스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넣다 보면 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이 끓음이라고 하는 PM, 아주 시커먼 검댕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직접 고형 물질 태우는 거에 비해서 우리 왜 나무 태우거나 이러면 막 이런 끓음 많이 연기 많이 나잖아요. 연기 많이 나는데 집에서 이 가스 사용하면 연기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그만큼 이제 완전 연소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검은 연기 끓음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이 연소실 안에 이렇게 막 검게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 스케일링 해야 되고, 파울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검은 재, 검은 연기가 뜨겁잖아요, 그죠? 온도가 높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금속 표면은 어때? 온도가 낮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열이라고 하는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뜨거운 그 검댕 재 같은 게 가다가 차가운 데로 자꾸 끌려가서 여기 이렇게 자꾸 달라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붙어가지고 연통 같은 거, 이 굴뚝 같은 게 이렇게 막히죠? 공장 굴뚝 이렇게 많이 함. 그래서 굴뚝 정기적으로 뚫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파울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울링. 야구할 때 뭐 삑사리 나서 파울 됐다고 하는, 파울이 아니라 파울링이라고 하는 그 이 공학적인 그 용어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제 얘기할 때 파울링이란 얘기 나오면 갑자기 야구 딱 하는데 홈런 쳐야 되는데 파울 됐는데 이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 parallel co-firing이라고 하는 거는 involves constructing a completely separate biomass fired boiler than a
hose connecting to the two steam supplies into the common header. 이거는 아까 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매스 전용과 석탄 전용으로 나눠서 한다. 발생한 스팀은 나중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한 번에 헤더로 보낸다는 거죠. This approach is very straightforward in application, but does require a large investment in duplicating. Duplicate 하다는 건 뭐야 이거? 복사한다는 거지, 그치? Duplicating 하면 복사한다는 겁니다. Much of the front and side equipment and fuel handling system. 그래서 기존에 콜 가지고 하던 거랑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바이오매스 전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Capital cost라고 하는 처음에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랭킨 사이클, overall energy balance for the system. 그래서 우리가 랭킨 사이클의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인데 델타 Q 더하기 델타 W equal 델타 H 플러스 델타 KE 델타 PE인데 뭐 스테이셔너리에서 얘네들 0 없애놓고 그럼 3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사일 과정의 펌프, 그래서 WP in 있고 그 다음에 이때가 그 heat addition Q in인데 뭐 여기선 Q boiler 해가지고 Q boiler B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터빈이니까 work T, 그 다음에 여기는 Q out인데 condensing 해서 지금 이렇게 썼죠. 그죠? 자, 이 펌프 Q 이 다 어떻게 구해 얘네들? 그럼 펌프 work은 H2-H1, 그죠? Q는 H3-H2, 그 다음에 얘는 H3-H4, 얘는 H4-H1이잖아, 그죠? 그래, 더하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 3-1, 3-1, 그래서 같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에너지 인풋, 시스템 안으로 에너지 인풋, 에너지 인풋은 에너지 아웃풋과 같다라는 거죠. 사이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클이 이루어지면 인터널 에너지는 0이 됩니다. 이게 0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델타 Q equal 델타 W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터빈에서 펌프워크 지금 뺀 거고 밑에 이거 다 상쇄되니까 뭐 아, 그 다음에 엔트로피 밸런스. 엔트로피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그 heat transfer에 의해서 발생하죠. 델타 S. 얘가 이제 S in이 되는 거고, S in. 얘가 나가는 거니까 S o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 in, 빼기 S out은 S in, S out, 더하기 S generation은 어떻게 돼? 델타 S sys인데, 여기서 또 사이클이니까 0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엔트로피 밸런스 이퀘이션도 여러분들이 다 열역학대 해놓은 거니까 예. How can we increase the network of Rankine cycle? Rankine cycle에서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열역학대도 강조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Rankine cycle 하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니까 1번, 2번, 3번 열역학대 뭐 유대로 이제 문제를 냈었죠. 뭐 열동력 이거 지금 그린에너지 시스템에서도 혹시 낼 수 있을까요? 뭐 제 마음이죠, 그죠? 하여튼 잘 알아두세요. 기억 다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랭킨 사이클에서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보일러 프레셔를 증가시켜라 라는 얘기인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에어리아 이 자체가 뭐다? 네트워크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지금 빨간색 에어리아를 키우면 키울수록 네트워크는 증가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처음에 위에 있는 이 압력을 높여준다라는 거야. 압력 높여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더 생겼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거.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냥 놔두고 얘만 이 온도만 800까지 올렸는데 얘를 1000도까지 올려볼게요. 1000도까지 올리면
어이구, 이만큼도 생겼네, 그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돼? 위에 그 높은 압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낮은 압력을 밑으로 잡아 당겨, 이렇게 잡아 당기면 더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만큼 생겼으니까 네트워크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Increase boiler pressure, increase heat source temperature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heat sink의 temperature나 아니면 pressure를 줄이는 거,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boiler pressure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 낮은 압인데 2.64에서 10으로 되면 이만큼 올라가면서 여기에 더 생겼죠, 이렇게. 물론 이쪽이 좀 줄어들긴 해도 여기에 생기는 게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10에서 20메가파스칼로 올리면 어떻게 된다? 또 이만큼 더 생겼다라는 거죠. 줄긴 해도 여기 생긴 게 훨씬 많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일러 프레셔가 지금 증가하면 어떻게 돼? 보일러 프레셔가 증가하면 보일러 프레스가 증가하면 네트워크가 같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가 증가하면 Q인에 비해서 네트워크가 증가하니까 서멀 이피션시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보시면 이피션시도 지금 보일러 프레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피션시도 같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양.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다? 일단은 이 온도 800도는 지금 딱 제약 조건입니다. 리밋이야, 리밋. 왜냐하면 800도보다 더 올라가면 터빈이 살아남지를 못해. 다 녹아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못 올리는 상태에서 압력만 올린다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800 도달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내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퀄리티 X라고 하는 건도라고 하는 건 여기가 건도가 100%인데 이쪽으로 간다는 건 건도가 줄고 습도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습도가 늘어난다는 거야. 건도, 퀄리티, 건도. 건도가 보일러 프레셔를 늘리면 어떻게 돼? 줄어든다라는 얘기. 줄어들어. 건도가 준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습도가 는다라는 거죠. 습도가 늘어. 이게 지금 고속으로 터빈이 회전하는데 여기에 습도가 막 있어가지고 물방울들이 가가지고 땅땅땅땅 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야 뭐 가뿐하게 받아주겠지만 나중에 오랫동안 때리면 어떻게 해? 물방울 계속해서 물방울이 한 줌만 계속해서 때리면 결국은 파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금속 터빈도 다 부셔져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습도를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네트워크를 올리기 위해서 보일러 프레셔를 올려주면 뭐 이피션시라든지 네트워크는 향상될 수 있겠지만 터빈의 수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건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보일러 프레셔를 향상시키는 건 좋은데 스팀 퀄리티가 디터리어레이트, 나빠진다, 악화된다 이런 뜻이나 악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단점이다라는 얘기. 자, 두 번째, 그냥 단순하게 그 최고의 온도를 높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800K가 지금 리밋이라고 했는데 신소재 공학과에서 어떤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그러한 소재를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도까지, 1000K까지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터빈을 제작했다 그러면 이제 리밋이 800이 아니라 바로 1000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야,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 효율도 쭉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현재는, 재료적인 특성, 그 온도의 제한 조건이 걸려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에 heat sink temperature를 줄인다. 지금 여기 heat sink 하는 이쪽의 온도를 지금 낮춘다라는 얘기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이 condenser pressure를 낮추는 거야. condensing pressure를 낮추는 거죠.
두 개 똑같은 말인데요. 낮추면 낮출수록 여기도 늘어나니까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추면 건도가 줄어들죠, 많이. 그래서 히트싱크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돼? 낮추게 되면 효율은 증가하지만 어떻게 된다? 건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2번, 요게 제일 좋은데, 요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지금 온도 리밋이 있어가지고,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할게 아니야. 뭐 이건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럼 당장에 할수 있는 방법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3번 히트싱크의 온도를 낮춘다라는 얘기는 지금 대기온인데, 대기온을 낮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금 막 이산화탄소 막더 뿜어 막, 그래서 온실력화하고, 그래서 지구 막그 기후변화 오고 그래가지고 빙하기가 와. 그러면 좋겠죠, 그죠? 빙하기가 오면 지금 3번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돼, 이렇게 떨어져. 그 대기온이 이제 룸템퍼리처, 우리가 25도씨를 배웠는데,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이제 룸템퍼리처 15도 이렇게 배워. 이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건데 쉽지 않잖아, 3번도.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뭐다? 보일러 프레셔를 이제 향상시키는, 향상이 아니라 이렇게 높게 하는 게 가장 쉽게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했을 때 단점은 건도가 나빠지는 거. 그렇게 해서 터빈이 망가지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그래서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리힛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리힛. 그래서 일단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압력을 올려놓고, 떨어뜨리면, 끝까지 떨어뜨리면 다 터빈 블레이드 나갈 거니까 다 떨어뜨리지 말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열해서 올린 다음에 쭉 내력이 되면 뒤쪽으로 많이 빼니까 터빈도 블레이드도 보호하면서 요만큼 추가적인 일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열한다는 거는 사실은 네트워크도 늘릴 수 있고, 물론 열 효율도 조금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주 목적은 뭐다? 이 건도를 계속 높게 유지해서 터빈 블레이드의 손상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그 퀄리티, 터빈은 엑짓에서의 퀄리티가 터빈 블레이드의 그 일로전 손상을 피할 수 있게끔 충분히 크다. 그래서 X가 0.9 이상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 하는 방법이 리히팅하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얘기에. 근데 리히팅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터빈도 두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중간에 리히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리히터 할 때도 연료도 더 써야 되고, 그래서 아 시스템 복잡하고 터빈 비싼데 또 살려니까 돈도 없고, 아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다른 방법. Using different working fluid, working 작동 유체를 다른 걸 사용하자.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작동 유체 두 번째 사용해. 작동 유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Inorganic fluid, 그 다음에 organic fluid,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organic fluid에서는 또 isentropic fluid하고 dry flu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inorganic fluid라는 걸 우리가 wet fluid 이렇게 얘기해서, 암모니아, 물,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좀 wet fluid야. wet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팀 돔 이렇게 그렸을 때에 이 saturate vapor line이 이렇게 쭉 바깥으로 쭉 빠져 있는 걸 우리가 wet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R 냉매 R11이라는 12 또는 134에 지금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에 많이 쓰고, 또 대체 냉매인 1234 YF 이런 것 등등은 어떻게 되냐면 saturated vapor line이 이 포화 기체 라인이 이렇게 쭉쭉 쭉 내려와요. 이렇게 압력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센트로픽 플루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고, 벤젠이라든지 R113이라든지 R245FA 등등은 어떻게 되냐면 세츄레이 베이퍼 라인이 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건조한 그 플루이드다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물 같은 거 가지고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웨트 플루이드라고, 그래서 이 돔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압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믹스처 라인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빈이 나가는 건데, 최소한 그럼 웨트 플루이드보다는 오르가닉 플루이드 종류를 사용한다든지 뭐 아이센트로픽이라든지 드라이 플루이드를 사용하면 여기서 아무리 떨어뜨려도 이 안쪽으로 안 들어오니까 퀄리티가 그냥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드라이 플루이드 같은 건 오히려 이 세츄레이 베이퍼에서 떨어뜨리면 슈퍼히티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도면 모양이.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거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세츄레이 리퀴드고 세츄레이 베이퍼 압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치고 가는 게 여기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점들, 세츄레이 리퀴드를 이은 거, 세츄레이 베이퍼 라인 그 점들을 이으면 요게 이제 스팀 돔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워킹 플루이드의 종류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떤 애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는 얘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선을 그리면 크리티컬 라인에서 오히려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는. 그래서 여기는 뭐 아무리 밑으로 떨어뜨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어요. 떨어뜨리면 떨어질수록 슈퍼히트 베이퍼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물 사용하는 것 대신에 뭐다? 웨트 플루이드 대신에 드라이 플루이드를 사용하면 작동 유지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이 스팀 돔 자체가 이 안쪽으로 꼭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되면서 절대 터빈 엑짓에서 모이스처가 늘어나는 건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도 잘 알아놓으세요. 연력학 때는 우리가 리히트까지만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린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하나 여러분들 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의 문제를 이렇게 내겠죠. 예, 뭐 이렇게 우리가 랭킨 사이클의 네트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쓴 다음에 그 다음 문제에서 그런데 이 인크리징 보일러 할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럼 스팀 퀄리티가 안 좋아진다. 스팀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스팀 퀄리티를 안 좋은 거 이걸 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그러면 리히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다른 워킹 플루이드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도 이런 문제 내고 싶겠습니까? 안 내고 싶겠습니까? 내고 싶겠죠, 그죠? Combined Cycle Power Plant.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이 굉장히 좀 구리죠, 그죠? 뭐 그냥 밑에 보시고 요즘에 이제 구글 가가지고 찾아보시면은 더 이쁘게 컬러풀한 그러한 사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논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 전통적인 것보다는 훨씬 컴바인드 사이클 요즘 많이 한다는 거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컴바인드 사이클 파워 플랜트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즘 대부분 다 컴바인드 사이클이니까. 아,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힛 리커버리 스팀 제너레이터를 가지고선 우리가 이 컴바인드 게스 터빈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 이그조스트를
가지고 스팀을 이제 발생시키는 게 바로 히트 스팀 제너레이터의 역할이다라는 거. 3 type of combined cycle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 가스 터빈 있고, 그래서 가스 터빈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를 가지고 히트 리커버리 스팀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스팀 사이클에 스팀을 만들어요. 끓여가지고 스팀 터빈을 구동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베이직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배기 가스 나오는데 이 배기 가스보다도 더 온도를 높이고 싶어서 여기에 보조적인 컨버스터 집어넣고 추가적으로 연료를 분사해서 좀더 배기 가스의 온도를 더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스팀을 더 많이 만든다던가 아니면 스팀의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에서는 보통 700에서 1100도까지의 그 가스를 공급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에. 그 다음에 이런 타입은 지금 세 번째 타입은 그 배기 가스를 넣는 게 아니라 일단 컨버션이 일어나면 컨버션 일어난 걸 가지고 먼저 그 스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은 거 가지고선 이제 GT하고 PT를 해가지고 버리는 타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가스 터빈을 먼저 돌리고 남은 이그조스 가스로 스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스 터빈을 구동하기 전에 먼저 스팀부터 만들겠다라는 타입인 거죠, 그죠? 별로 크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컴바인 사이클에서 우리가 컴바인드 데이 있으면 보통 이제 보시면 여기 5에서 6이 그 가스 파워 사이클의 이그조스 템퍼레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스팀 파워 사이클의 그 공급되는 물의 온도, 워터. 템퍼레처. 그래서 이 배기 가스가 이렇게 공급돼서 얘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하여튼 그이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전부 히트 리커버리 스팀 제너레이터인데, 그러면 이쪽으로 가스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스가 나옵니다. 이그조스트 가스는 나와요. 물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가스 사이드가 물 사이드보다 높지, 온도가. 그래서 이 들어갈 때에 물의 온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자, 여기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좀 상변환이 일어나니까 온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쭉쭉쭉쭉 끓고 여기서 이제 다 끓었으면 다시 얘가 스팀으로 쑥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열교환 만들 때에 그 온도가 가장 가까운 지점, 요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핀치 포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그조스트하고 스팀, 꼭뭐 이그조스트 스팀은 아닌데 열교환기에서 양쪽에 이제 열이 전달될 때에 그양 사이드의 온도가 가장 그 차이점이 미니멈한 그 온도를 우리가 핀치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핀치 포인트는 보통 15도에서 30도 정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핀치 포인트가 작다, 그러면 5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히트 트랜스퍼는 잘 되겠죠, 그죠? 잘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만들려고 그러면 그 열교환기 HRSG의 크기를 엄청나게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교환이 많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럼 비싸지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최적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13번 문제는 뭐 굳이 풀지 않겠습니다. 네.
컴바인드 사이클 파워플랜트 산 호아킨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뭐 그다음에 시멘스 웨스팅하우스의 모델 터빈 모델 같은 거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컴바인 사이클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냥 보시면 되고, 이제 또 12번 11번도 뭐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뭐 크로스 어게인스트 터빈 사이클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우리 갯쉐프트 갯터빈 이제 어디 헬리콥터에 이제 사용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또는 마린 베슬 엔진 그 선박용 엔진으로도 이제 사용 많이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호버크래프트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탱크 같은 데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무엇보다 이제 발전용으로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챕터 3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 호목 있는데요. 호목 한번 그 연습 삼아서 풀어 보시고, 굳이 뭐 제출하실 건 없고요. 시험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삼으셔 가지고.